그러니까 외국 평도 지금 최악으로 달리고 있던데. 게임은 잘 만들었어요. 게임은 잘 만들었는데. 근데 솔직히 게임을 잘 만들었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, 내가 어저께 하면서 느낀 건데, 계속 패턴이 반복되니까 뭔가 계속 긴 탐색과 싸움, 탐색, 싸움, 동영상. 한마디로 내가 한 10시간쯤 플레이했는데 진행된 스토리가 이거야.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. 조엘을 죽인 여자를 잡기 위해 떠나간 토미 삼촌을 따라간다. 이거야. 지금까지 계속 따라가고 있어, 계속. 대도님이 느린 편이긴 한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내가 너무 슬슬했나? 어쨌든 그게 몇 시간을 했었어도 그 스토리가 너무 늘어지는 거지, 좀. 라오 디렉터가 1편을 한 유저가 2편을 하면서 게임을 증오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내가 볼 때는 그분이 한번 차였나봐, 누구한테. 집안에 우환이 있으셨던지. 뭔가 그럴 때 사람이 좀 약간 세상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내리까름이 생기거든? 이놈의 세상, 나 같은 천재를 이해를 못해? 내가 볼땐 그럴 때 만든 것 같아. 물론 사람은 누구나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지만,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대체, 그죠? 그걸 했다고 해서 허탈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영상 매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 수많은 명 감독들과 명 작가들이 다 우리에게 알려줬고, 또 그리고 실제로도 작은 복수들을 행하면서 그게 그렇게 통쾌하지만 않다는 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.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아, 그죠? 근데 그거를 굳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설파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. 악마를 보았다를 한번 봤었어야 돼, 그 감독이. 이병헌이 마지막에 복수하고 난 다음에 가면서 흐느껴서 우는 그 모습, 거기서 사람들의 그 복수의 허망함을 이미 다 느꼈다고. 다 안다고. 다 사람들 다 개똑똑하다고 지금. 자기만의 세계에 원래 푹 빠지면 좀 그런 거 같아. 가끔 원래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. 누구나 아는 거를 대단한 발견인 양 자기 통찰하는 경우가 있거든. 약간 나르시즘 같은 게 있지.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닐까? 지구가 울고 있어! 집안이나 챙기지! 자연 보호하겠답시고선 아마존 밀리면서 혼자 우통 까고선 막 엄니 아버지는 집에서 막 울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. 난 이해가 안 가는 게, 저게 복수의 허망함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면 지금까지 죽은 애들은 뭔데 그러면? 지금까지 내가 몇 명을 죽였는데 엘리로 완전히 뭐 일개 소대 싹쓸이하고 지금 설마 걔는 살려주는 건 아니겠지? 야 그러려면 지금까지 아무도 안 죽이고 간 다음에 살려야지. 지금까지 다 죽여놓고선 원수를 안 죽여? 말이 돼? 그건 미친 스토리지 그건. 오늘따라 왜 이렇게 꼬이신 거죠? 아 글쎄 오늘 이 안경을 쓰니까 이상하게 꼬이네.